그래 왜 저래. 아, 자, 왜 저래 특집인데 네. 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신봉성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만인의 연인 신봉선입니다. 만원의 아, 만인의 연인. 만인. 예, 만인의 연인. 예. 네. 반갑습니다. 왜 저래라고는 정말 불린 적이 없는 장동민입니다. 아, 정말 오늘 가장 잘 어울리세요. 왜 저래. 네. 예, 일단 나중에 얘기하죠. 예. 자, 크리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나와야지. 왜 저래 지금 이렇게 나와야 제가 원래 그래요. 아, 좋아요. 예. 아,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상대 칠판을 달고 다니죠. 자, 진짜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망원동에서 온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아, 망원동에서 저희 예전에 큰아빠가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어떤 재집이요? 예? 어떤 재집? 치킨집을 했다고. 그래요. 안 되네요. 죄송해요. 아, 우리 여기 송호준 씨 좀만 기다려주시고. 네. 순서가 있으니까 네, 순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동민 씨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왜 저래 특집에. 저는 그 들었을 때 어 맞다고 맞다고 제가 왜 저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하 주로 사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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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다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저래라고 해가지고 아 주변에서 누구한테 많이 해요? 유세윤이 뭐 이런 친구들한테? 아 그렇죠. 전 전부 다 좀 얘는 진짜 왜 저래. 왜요? 제가 아는 뭐... 사람 중에서 가장 뼈가이래요. 아 둘이 세기의 커플이야. 잘 어울려요. 아 크리스타 씨 예전에 마티비 할 때 한번 게스트로 오셨거든요. 마 표현을 너무 무섭게 하시더라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여기 오히려 크리스나는 아니 좀 많이 좀 외국인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저래. 그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되게 직설적이네. 한 년 사이에. 아이고 제가 81년생이에요. 어, 진짜?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같은 건 좀 받나 봐요. 많이 좀 늙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다들 젊은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래. 진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 근데 이게 약간 좀 작게 얘기할 수는 없나요? 예, 원래 제가 시끄러운 여자예요. 아니 이분 좀 부모로 씁시다. 마이크. 약간 설정 들어갔네.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아니, 사실 제가 왜 저래 많이 들었어요. 제 목소리 나 되게 특이하다고. 혹시 일부러 그렇게 안 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원래 저 우리 저 크리스나 씨가 네. 주로 이제 때 토크 이래가지고 한 10명, 15명 이런 데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주문을 받으려면은 목사님을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도 돼요. 조금 죽여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상가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네, 상가집 어떤 집이에요? 아 맞다. 옛날에 개콘대 나왔었잖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박성호 씨가 크리스티나 씨 그 성대모사를 했을 때 저희 이태리에서는 그냥 빨봐요. 맞아. 했어요. 그래서 특집 때 크리스티나 씨를 실제로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개그맨들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무대에서 정말 정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떠쳤나보다. 우리는 호감하게. 우리는 진짜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이걸 바랬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로.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빨봐요. 그래야지 이거 다 연기라고. 그거 아니라 그때 제가 잘하려고 집에서 연습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하고 잘하기 위해 드디어 진짜 잘했어요. 아니 망했어요. 아니 근데 신봉선 씨는 라스 MC들 보고 다 왜 저래? 아니 사실 라디오스타 굉장히 즐겨는 보지만 나가라고 하면 좀 떨어지더라고요. 처음 나왔어요. 예, 저 처음 나왔어요. 마치 그 사자우리에 던져진 생닭이 되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물어뜯는 게 꽤 많아서. 우리 신봉선 씨가 이제 해피투게더 나오잖아요. 네. 박미선 씨도 그렇고 해서. 나는 근데 그쪽 MC들 보면 왜 저러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재석이가 웃어야지만 웃어. 너무 이상해. 뭐, 그래도. 이렇게. 너는 그건 아니라고. 아니, 차라리 우리 분이라도 낫잖아요, 장동민 씨. 그런 게 좀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래. 나갔잖아요. 신봉선 씨가 초창기에 그 해피투게더 나갔을 때
좀 우울증 같은 거에 좀 시달렸어요. 아, 네. 그랬잖아. 아, 얘기해 봐요. 왜요? 난 기억도 안 나. 얘기해 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아, 그때 신일 때. 네. 언제 웃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하. 그런 얘기를 고민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프로그램 좀 기받고 가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잘못하셨어요. 아니 아니야. 나도 이제 그쪽 출신 아니야. 예. 나 그게 싫어서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 나 그게 싫어서 그때 햄스키도 사우나 좋고 할 때 20% 그냥 시청률 많이 나올 때 나는 그때 나왔어요. 아무 미련 없이. 아, 그 당시에 신봉철 씨 같이 있었었어요? 네, 같이 있었는데 늘 입이 대빨라와 가지고 입이 대빨라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하시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27살일 때인가 좀 어릴 때였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선배님이. 봉선이 너는 지금 일 잘 풀릴 때 재치자리 하나 알아봐서 시집 가라고. 술자리 아니었어요? 아니요, 정말 그냥 생자리였어요. 생자리야. 그걸 덕담이라고 한 거예요. 네. 내 딴은 그냥 친해지려고 한 거야. 아, 내 딴은 있잖아, 약간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 좀 부족했어. 아, 미안하지. 근데 그때보다는 일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나도 많이 좀 좋아졌죠, 언니. 예, 얼굴 보기 좋으십니다, 선배님. 뭔 얘기야, 이거. 아니, 근데 정말로 크리스티나 씨가 성함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저기 초록색 입으신 분이 김국진 씨예요? 그랬더니 아니, 김구라고. 김구라 씨라고. 아, 거기까지 알죠? 제가 진짜 누면 만났잖아요. 저는 만났어요. 네. 이름도 알아요? 저를 처음 봬요. 네, 처음이죠. 네. 그런데 우리 녹색 MC도 만나고 녹색 어머니도 녹색 어머니 국민의 녹색 이 사람 무슨 MC예요? 오렌지색 머리 오렌지색 머리 여기는? 네네 아, 여기 여기 잘 알죠 여기 잘 알죠 슈퍼주니어 아 슈퍼주니어 아, 슈퍼주니어 아 이태리 발음은 그렇게 돼요 슈퍼주니어 있어 보인다 슈퍼주니어 이름 알아요? 규현!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니, 그렇다 치고 녹색 MC는 내라지 등교길에서. 녹색 MC 오렌지 머리. 예, 등교길에서. 신동범에서. 예. 예. 우리 MC 중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예. 아니, 예. 아주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김구라 씨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저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이유가 없이 혼났어요. 저한테. 속으로 왜 저래?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아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왜 못 알아들었냐고. 아 외국인한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어느 프로였었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다가 뭡니까? 아 이거 지금 짜온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마음 안에 달콤한 남자. 오늘 뭐 이거 나간 다음에 뭐 스타 되려고 CF 하나 놀리시는 거야. 크리스티나 말하는 거 들으니까 할머니들이 무서운 얘기 할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귀신이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 할머니가 진짜 귀신가?